상대적으로 큰 잡음 없이 공천 작업이 진행되던 국민의힘은 지역구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통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컷오프 대상에 속한 의원들의 반발 기류가 감지되면서 당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만 4번 당선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당에서 실시한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공천에서 배제되는 하위 10%에 자신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총선 승리하는데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제 나름대로 이의신청이나 그럼 다시 해보고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당의 지역구 현역 의원 중 이른바 컷오프 대상으로 공개 반발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초미의 관심인 현역 하위 10% 대상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지를 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컷오프 존중해가지고 표시 안 나게 협력해가지고 같이 갈 겁니다. 이미 공천에서 탈락한 원외 예비 후보들의 집단 행동도 본격화됐습니다. 경남 진주와 김해, 부산 등 영남권에선 낙천자들이 무소속 연대를 결성할 가능성을 내비쳤고 충남 논산계룡 금산에서도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따로 후보를 내겠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자체 추대하여 선거를 치르는 등 공천 확정 지역도 속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의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강북의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수도권 4곳이 전략 공천으로 결정됐습니다. 경기 고양정에선 김연아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아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돼서. 대구 동구을에선 현역인 강대식 의원과 조명희 의원이 맞붙는 등 13개의 지역은 경선으로 결론났습니다. MBC 뉴스 윤수산입니다.